지금 대장암이 몇 위죠? 암 중에서? 대장암이 지금 이제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젊은 대장암입니다. 40대 아니면 30대에서도 대장암이 생기는데 가족력이 없는 이들 환자에서 왜 대장암이 생기는지에 대한 안녕하세요. 랜선 진료소 전은정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김태원 교수님을 모시고 대장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김태원입니다. 랜선 진료소가 최근에 의료 현장에 여러 궁금한 점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딱딱해서 가능하면 좀 쉽도록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양내과 이제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되긴 했는데요. 종양내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과라고 할수 있을까요? 종양내과는 항암제를 가지고 암 환자를 치료를 하는 진료과입니다. 환자의 특성상 진료에 큐어 못지않게 케어를 담당하는 과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상대적으로 진행이 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진료를 통해서 환자들의 시간을 소중하게 쓸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종양내과의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들은 좀 약간 낯설기도 할것 같아서 큐어와 케어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초기 암의 경우에는 완치를 목적으로 내과, 외과 여러 진료과가 모여서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암이 재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진단 당시에 진행이 된 상태로 발견이 된 경우에는 완치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증 조절, 경우에 따라서는 하스피스 케어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따뜻한 눈빛, 그다음에 통증 조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잘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케어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주로 대장암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학문외과에서도 대장암 치료를 하시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장학문외과에서는 주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양내과에서는 주로 항암제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과와 외과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암치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같이 협력, 협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진행이 돼서 수술을 할수 없는 경우에 항암제를 써서 암 크기를 줄이고 수술까지 시도하는 것이 협력에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대장암은 어떤 병인가요? 대장암은 대장, 직장에서 생기는 암입니다. 대장암이 생기는 원인 중에서는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하고 관련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용종이 많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전적인 원인인데, 대장암의 대부분은 생활 습관하고 또 식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과다하게 지방을 섭취를 하거나 운동 부족, 비만, 이런 생활 습관, 식이하고 대장암이 관련이 있어서 최근 2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대장암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대장암이 몇 위죠? 암 중에서? 대장암이 지금 이제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암이 특별한 또 증상은 없는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대장암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장암의 이제 위험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두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 또는 크롬병 같은 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대장암이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가족력이 있는 경우, 대장암 발생이 일반 사람보다 두 배, 세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50세, 60세 넘어가면서 대장암 발병이 급격하게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받고 나서 작은 아버님들이 다 검사를 하셨거든요. 용종이 10개씩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력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대장암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뭐 위암의 진단이 위내시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대장암의 진단은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진단법은 없는 거죠? 네, 다른 진단법은 이제 보조적인 뭐 검사들이고 우리가 최종 진단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장암의 기본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수술이 가능하면은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직장암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직장은 항문에서 한 뼘 정도를 직장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장암의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시행하기 전에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의 크기를 줄여놓고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수술보다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먼저 했을 때 재발이 적고 항문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대장암을 보시는 우리 교수님은 그 대장 내시경을 얼마에 한 번씩 하실까 궁금한데요.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은 한 5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거나 용종이 발견된 경우에는 조금 더 자주 뭐 한 3년 정도에 한 번 하면 되고 대장암 환자에서 용종이 생긴 경우에는 매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5년에 한 번 맞으신다는 거죠? 네, 5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조금 연령대가 많이 어려졌다는 얘기도 있던데 젊은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일반적으로는 50세부터 대장암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젊은 대장암입니다. 40대 아니면 30대에서도 대장암이 생기는데 가족력이 없는 이들 환자에서 왜 대장암이 생기는지에 대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연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연구 중에서는 과당 섭취, 단 음식을 젊은 친구들이 많이 먹으면서 이런 과당 섭취, 단 음식하고 젊은 대장암의 관련성이 알려지면서 과당 섭취를 줄이는 캠페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재미있는데요. 지방이 아니라 당을 많이 먹어가지고 대장암이 생긴다는 게 좀 사람들이 아직 많이 모르는 정보인 것 같긴 해요. 나이 든 환자에서 대장이 생기는 거는 뭐 육류 섭취하고 관련이 있는데 젊은 대장암에서 과당 섭취와 관련이 있다는 초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 음식, 빵, 뭐 그다음에 음료 중에서 왜 뭐 주스 단 것들, 뭐 이런 것들 엄청 이렇게 먹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잘 컨트롤된 그룹을 봐야 되는데 그런 그룹이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호사들은 그게 데이터들을 모으고 관찰하기가 편하잖아요. 그 친구들의 예전에 돌아가서 음식 섭취나 이런 걸 봤더니 과당 섭취를 많이 한 그룹에서 대장암이 많이 늘었다 해서 아마 앞으로는 이런 후향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이제 보는 연구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신 제일 어린 환자는 혹시? 예전에 소아과에서는 주로 백혈병을 진료를 했어요. 그때는 소아 7살, 뭐 8살, 10몇 살 환자들이 대장암이 생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소아과에서 경험이 없을 때는 제가 많이 봤었는데 너무 힘들고 가슴이 아파서 이제 한 몇 년을 보다가 요즘은 소아과에서 경험이 많아서 소아 대장암도 그쪽에서 보고 있고 가족력이겠죠, 그건 대부분. 가족력은 뚜렷하게 없던 환자라서 이제 그 원인을 그러니까 밝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젊은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가족력이 없고 우리가 알려진 유전적인 요인이 없는데 이제 혹시 추가적인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환자에서 뚜렷하게 어떤 유전자의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참 그렇죠. 비만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저희가 먹었던 거하고 완전히 이제 다르니까 그다음에 이제 안 움직이죠. 옛날보다 이제 뭐 공부한다고 이제 방에만 있죠. 과당 섭취 많죠. 막 이런 것들이 한번 복합적으로 되면서 이 친구들이 30대, 40대가 됐을 때는 또 패턴이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에서는 줄 수 있는데 젊은 대장암이 또 늘 수도 있어서 저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